안녕하십니까, 송지호입니다. 이번 시간은 5G 테마에 대한 조정 이유와 역발상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보시면 IT 반도체 텍 섹터를 제외하고 바이오하고 5G 쪽, 특히 이제 5G 같은 경우는 뭐 투매까지 나오는 그런 모습이죠. 지금이라도 이 자리에서 잘라야 될지, 아니면 이번 조정을 어떤 반전의 기회로 삼아야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조정 이유는 제가 두 가지로 요약을 했죠. 첫 번째는 이 5G는 반도체 테마와 역상관관계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KMW라든가 오유 솔루션이 많이 오르는 환경 속에서는 삼성전자라든가 그런 관련주들 있죠. 그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이 조정을 받는 그런 환경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8월 말 이후서부터 삼성전자라든가 혹은 이제 그 수혜 중소형주들이 상승 전환되면서 KMW, 오이 솔루션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조정을 받기 시작했죠. 제가 지금 실수한 부분이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KMW라든가 이제 오이 솔루션은 제가 이제 지속되게 하락이 불가피하다라고 이제 강조해 드렸는데, 그 사이에 이제 서진 시스템이 최근에 이제 역사 신과를 돌파를 했죠. 굉장히 강렬한 그런 파동을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5G 테마 내에서도 어떤 차별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특히 이제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저도 좀 안타까운데, 여하튼간에 이제 5G 테마 내에서 차별화가 되면서 KMW라든가 이제 오이 솔루션은 고점 대비해서 짧게는 3개월, 길게는 한 6개월 정도 조정이 불가피하고, 서진 시스템이 가장 강렬한 파동이고, 다음에 이제 그 이노 와이어리스, 그 다음에 이제 RF-HRC 혹은 코이버, 요런 쪽으로 좀 차별화가 되지 않겠나 싶었는데, 특히 오늘 RF-HRC 같은 경우는 조정폭이 좀 깊었던 것 같아요. 이따가 한번 차트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조정 이유는 KMW라든가 오이 솔루션, 이 오이 솔루션, RF-HRC 같은 경우는 하락 시파 과정이라고 보는 거죠. 그 파동을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하락 시파의 마지막이 1파의 출발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것도 이제 차트를 보시면, 초보 분들도 차트를 보시면 조금 이해가 갈 겁니다. 역발상 전략을 세 가지로 제가 요약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오늘 하락이 특히 이제 KMW라든가 RF-HRC 같은 경우가 좀 많이 빠지고 있죠. 하락 시파동의 마지막 피날레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요런 종목, KMW라든가 이제 RF-HRC와 동진 세미캠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진 세미캠은 오늘 많이 올랐는데, 동진 세미캠은 오늘 과매수예요. 그 매수의 피날레고, 5G는 매도의 피날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 정도면 어떤 그 반전이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5G 같은 경우는 조금 우리가 여유 있게 본다면 오히려 지금 현재가 매수의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5G 흐름은 이거는 뭐 일시적 유행이 아니고 커다란 어떤 그 대세죠. 대세론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여유 있게 접근하다 보면은 뭐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두 번째는 이제 프레토 지지선이라는 표현을 써놨는데, 프레토 지지선은 과거의 저항선이 주가가 이제 그 저항선을 돌파하고 나면은 돌파하고 난 다음에 조정받을 때 과거의 그 저항선이 저항선에서 지지선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프레토 지지선은 RF-HRC를 기준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RF-HRC가 과거의 어떤 그 저항선이자 지지선 부근까지 오늘 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프레토 지지선을 확보해 줄수 있다면 충분히 상승 반전의 기회가 될수 있다고 본 거죠. 자, 먼저 그 다음에 이제 그 5G 우선순위를 보게 되면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서진 시스템, 그 다음에 이노 와이어리스, RF-HRC 순으로 접근하시기 바라고요. 이유가 어떻든 간에 어제 뭐 말씀드린 연장선상인데, 서진 시스템은 파동 자체가 굉장히 강렬한 파동입니다. 그래서 서진 시스템은 조종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계속해서 매수의 관점으로는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코이버는 잠깐 보도록 하겠지만 오늘 상한가 들어갔다 무너졌는데요. 거래량이 좀 너무 많이 터진 것 같아요. 코이버는 양자 컴퓨터, 물론 이제 5G 관련주인데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핵심 기술을 뭐 이미 개발을 완료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길게 본다면 두고 볼 만한데 오늘 거래가 너무 많이 터진 것 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죠. 아, 그리고 내일 모레죠. 일요일 날 이제 증권 강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청담동 리베라 호텔에서 강의를 했는데, 그 예상보다 유튜브 보시고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 이제 초보분들이 많이 오셨던 것 같아요. 초보분들하고, 그다음에 이런 외부 강의를 처음 듣는다 하신 분들이 있는데, 일단 뭐 반응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좀 용기를 한번 내서 오시면은 아마 그 좋은 영감을 얻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강연의 내용은 유튜브 내용하고 크게 틀리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우선순위와 완급을 정하죠. 그래서
특정 종목은 비중이 커요. 우리가 한 종목 설명하는데도 뭐 30분 그 이상 걸린 경우가 많거든요. 주식을 이제 잘 보는 거하고 실제 수익을 내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을지로, 여하튼 을지로 국도 드리고요. 오후 2시서부터입니다. 3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참가비가 있습니다. 참가비 2만 원이고, 유튜브 보시고 오신 분들은 접수하실 때 살짝 유튜브 왔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예전에 2001년에 그 세력가치 분석이라는 책을 썼는데, 책은 지금 완판됐고 구할 수가 없고요. 제가 부록이 수십 권이 남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록은 급등주 사례집이거든요. 제가 그거는 이제 기념으로 한 권씩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가 위에가 이제 그 KMW고 아래가 이제 원익 IPS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KMW가 이렇게 오를 수 있는 환경은 원익 IPS라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이 조종을 받는 그런 환경 속에서 가능했다고 보는 거고, KMW가 조정을 받기 시작한 거는 본격적으로 이제 그 반도체,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혹은 폴더블폰 관련주들이 오르는 환경 속에서, 오르는 환경 속에서 조정을 받았던 거죠. 그런데 이따가 서진 시스템 보도록 하겠지만, 서진 시스템이 반도체하고 같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5G가 조정인데 서진으로 인해서 이게 그 5G 테마 내에서도 어떤 그 주도주가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강조를 해드렸죠. 자, 이거는 이제 RFHRC입니다. 앞서 이제 우리가 프레토 지지선이라는 표현을 써놨죠. 과거 이제 5월달 고점하고 지금 저점하고 거의 일치가 돼요. 그리고 파동론을 같이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파동론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동상, 조정 파동은 이제 A파동, B파동, C파동이거든요. C파동은 그 1번 상승 충격 1번 파동이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시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어우, 더 빠지네요. 지금 3천, 거의 뭐 4천 원이 빠지고 있는데, 지금 지점이 과거의 요 고점이죠. 요 고점 부근에서 지지를 해준다면은 이게 이제 C파이자, C파의 마지막 피날레이자 1파동의 출발점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 거고, 오늘은 이유가 어떻든 간에 과매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래가 굉장히 많이 실리지는 않았는데, 그거는 좀 다양스러운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월봉을 한번 보시면은, 월봉 보면 뭐 기반이 있죠. 뭐 3만 원대 부근에서는 기반이 있어요. 좀 안타깝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특히 내년도 그뭐 굉장히 턴어라운드가 크게 되죠. 관심 있게 봤는데 좀 아쉬운 그런 모습이네요. 자, 파동상으로 요 그림으로 본다면, 자, A파동의 끝점이죠. 이날이 이제 그 9월 30일, 저가가 39,050원입니다. 제가 이때가 가바닥이라고 했어요. 가바닥. 그리고 요번에 제가 실수한 게, 크게 실수한 거죠. 이번에 3분기 실적을 발표돼서 3분기 어닝 쇼크 나왔죠. 그때가 이제 바닥이고 상승 전환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싶었는데, 오히려 역으로 이제 장대 음봉이 나온 것 같아요. 자, A파, B파, C파동 과정이라고 보는 거죠. 자, 프레토 지지선을 확보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이제 굉장히 커다란 관전의 포인트가 될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동진 세미캠하고 RFHRC의 관계입니다. 동진, 자, RFHRC가 이제 단기로 보면은 9월 초경에 고점을 찍고 이제 하락하기 시작을 했고요. 동진 세미캠은 이제 그 즈음에서 주가가 이제 상승 추세를 보였는데, 오늘 굉장히 강렬하게 오르죠. 오늘 이제 매수의 극장, 단기 매수의 극장. 뭐 동진 세미캠은 뭐 궁극적으로 핵심주라고 이제 말씀드렸죠. 삼성전자, 또 삼성전자의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아니, 삼성전자가 이제 동진 세미캠이 지분을 출자라는 거죠. 완전히 거꾸로죠. 이게 이제 반도체와 이제 5G의 역학관계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위기라면 제가 보기에는 뭐 월요일, 뭐 늦어도 화요일 정도면 반전이 된다고 이제 보는 거죠. 동진 세미캠은 조정이 불가피해요. 단기 조정이. 그렇다면 5G는 당연히 상승 반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자, 종목을 이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가가 빠지니까 막 횡설수설 정신이 없습니다. 주가가 빠지면 이제 회원분들한테도 전화가 많이 오고, 많이 힘들죠. 자, 그 KMW도 오늘 굉장히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이러면은 뭐그 이후로 크게는 안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한 2주나 3주에서 거쳐서 빠져야 될게 하루에 다 빠진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KMW는 매도와 매수가 굉장히 크게 싸우는 것 같아요. 자, 요거로 이제 그 수급이 좀 개선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죠. KMW는 뭐 조정이 불가피했다고 보는 거죠. 월봉 보시면은
조정이 이제 월봉상 하나니까 두 개, 세 개. 그러니까 11월, 12월까지도 조정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근데 그걸로 끝났다는 건 아니죠. 10보 전진을 위한 뭐한 2, 3보쯤의 후퇴 정도로 우리가 편안하게 해석하면 될것 같아요. 자, 오이솔루션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오이솔루션. 오이솔루션은 먼저 빠졌기 때문에 크게 안 빠지는 겁니다. 빠질 만큼 빠졌죠. 오이솔루션은 또 보면은 월봉상 보시면 실제로 월봉상 양, 음봉이 3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바닥의 끝자락 정도로 봐야 되겠죠. 물론 이제 가격 조정 이후 이제 기간 조정까지도 감안을 해야 되는 거죠. 먼저 코이버를 보도록 할까요? 코이버 거래량이 너무 많이 터지는 것 같아요. 일단 뭐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경우는 최소한 내가 만약에 1000주를 갖고 있다면 한 500주 정도, 50% 정도는 파는 게 우선이지 않나 싶어요. 아니면은 이제 양자 컴퓨터는 제가 어제도 강조드렸죠. 어제도 고점 대비 많이 밀렸는데 양자 컴퓨터가 일시적인 어떤 그 유행이 아니라 커다란 트렌드라는 말씀드렸고요. 이 보시면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좀 갖고 있어도 무리가 없는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갖고 있어요. 저 같으면. 저는 어차피 뭐 길게 보는 스타일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RFHRC는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진 시스템 보도록 하죠. 오늘 5G 보유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정말 힘든 하루가 아닌가 싶어요. 자, 서진 시스템은 그래도 파동이 강렬한 파동이죠. 이게 무슨 소린가요? 강렬한 파동이죠. 하여튼 역사적 고점은 돌파하고 뭐첫 조정 구간이라고 자 월봉이고요. 월봉이고 일봉을 보시면은 이제 고점 돌파하고 첫 번째 조정이고 제가 따라잡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39,000원 때까지도 이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그러는데 이번에 조정 이렇게 돌려주면은 이제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겠죠. 조정 오늘 크게 왔으니까 기본적으로 기술적으로 그 트레이딩 관점을 접근한다면은 월요일하고 월요일날 저점이라든가 화요일날 저점 정도에서는 뭐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이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진 시스템이 이제 아직 끝난 건 아니죠. 그 5G 내에서도 서진 시스템은 좀 차별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끝난 건 아니고요. 지켜봐 보셔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5G와 반도체 관련주들은 역상관관계 있다 이렇게 그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이노와이어리스. 자, 이노와이어리스도 오늘 굉장히 어제까지는 견조했는데 오늘 장때 음봉이 나온 것 같은데 이노와이어리스 같은 경우는 주식의 그 흐름 자체가 굉장히 양봐이죠. 선비처럼 움직이는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지금 8% 빠지고 있는데 이런 데서 따라서 파는 것은 의미 없고요. 월요일 혹은 월요일 정도면 제가 보기에는 회복이 될것 같습니다. 월요일 혹은 화요일 정도면 회복이 되니까요. 그때 상황을 보고 다시 한번 우리가 전략을 구상해 보도록 하겠고요. 특히 이노와이어리스는 역사적 고점을 돌파한 그런 파동이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매도해서는 안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